안녕하십니까. 김전의 무서운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괴담이 아닌 이해하면은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상당히 소름이 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등골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집중해주시고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버 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집안의 불.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집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집안의 불이란 물은 다 켜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죠. 발에 쓰레기통이 채어 넘어졌을 때는 되려 괜찮았어요. 오히려 목욕탕을 나와 불을 켰을 때 벽에 걸려있던 가방이 떨어져서 쫄았어요. 끝이야? 불을 다 켰는데 왜 또 불을 꺼? 어? 어, 그러네! 아!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켰는데 나오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다시 킨 거야. 오우야, 갑자기 소름. 소가 산을 오르면 소름. 와, 상자. 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온화한 어조로 남자에게 말했다.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르면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야, 마사지기 가져와. 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말하며 신사는 돈뭉치가 가득 든 다른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나갔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주고 100만 달러면 1000만 원 정도죠? 상자를 회수했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남자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어젯밤 아주 먼 곳 당신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 죽었다.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누를 거예요? 유튜브에 안 보낼 테니까 진짜 솔직하게 유튜브에 안 보낼게. 솔직하게 우리끼리만 누르지. 네,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편의자님 박제해주세요. 네 라고 한 사람들은 그 박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눈앞에 현금에 애써 현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든 한 가지 생각. 하나 더 가르쳐줘요. 네, 무엇이지요?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아, 누르면 돈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이 버튼을 안 누르면 나는 사는 건데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돈을 받으면은 이 상자는 또 신사는 딴 사람한테 가겠지. 그러면 또 누군가 누르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누른 거는 전에 버튼을 눌렀던 사람이었던 거지. 와, 나 살았다. 아, 난 착해서 다행이다. 난 안 누르려고 했어. 나는 그렇다? 아무리 저런 버튼이 있더라도 누군가 죽는 게 너무 끔찍해. 할머니. 7년 정도 전에 할머니가 죽었는데 할머니가 죽고 내 생일이 된 날 PC 사용하던 중 뭔가 등 뒤에 온듯한 느낌이 들었다. 되돌아보면 사라질듯 약하지만 분명 뭔가 있다. 알 수 없는 실루엣이 있는 느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할머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말을 걸거나 손에 대는 것도 아니라 다만 지켜보고 있을 뿐. 아마 내 마지막 생일 축하를 보러 와준 거라 생각한다. 어? 왜 죽어? 야, 최애 아이는 보고 가야지. 야, 죽을든 죽더라도 나한테 돈에 돈 주고 가면 안 돼. 아이, 그런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죽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 아무리 똥밭이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여기서 주면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냥 주신 거야. 이분 원래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제 시청자 죽이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저분 안 죽어요. 잘 가요. 하지 마. 잘 가요. 하지 마. 죽지 마. 안 죽어요. 나 죽어가 아니라. 아니, 오해입니다. 아, 넘어가자. 초상화. 오늘 학교에 지각했다. 지각한 멀로 수업이 끝나고 미수 쓰이 청소를 하게 되었다. 빨리 집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못 보던 그림이 걸려있는 걸 봤다. 그 그림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였다. 특히 눈이 크고 아름답고 마치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무서워져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큰 소란이 있는 것 같다. 미수씨의 그림이 도둑은 맞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본 건 나였기에 미술 선생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았다. 청소할 때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요. 그런데 그 그림이 비싼 건가요? 그 그림은 잠자는 미녀라는 작품으로 화가인 지인이 자신의 딸이 잠자는 모습을 그린 거야. 금전적인 의미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화가이신 분이나 따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 아이고, 두 분 다 돌아가셨구나. 결국 그 그림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지만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 잠자는 모습인데 어떻게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눈이 크고 아름답대잖아. 자고 있는데. 근데 눈 뜨고 자는 사람도 가끔 있어, 이러고.
도발 왜 하냐고 막 이러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러면 안구건천천 골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 감겨주고 그래야 돼. 아시겠죠? 비상계단.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운동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다. 피가 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2층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땡!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남자가 서있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뒤로 하고 비상계단을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한밤중에 들리던 비상계단을 뛰러 오르는 소리. 그건 나처럼. 나처럼 울고 싶은지. 근데 궁금한 거 있다. 이 귀신도 요즘 어린애들 보면은 인사한 애들 있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뭔가 인사 안 해주기도 애매해. 어 그래 안녕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딱 얘도 이러고 있다가 어린애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그래 안녕 몇 층 가니 띠 이러고 있지 않을까? 금요일 밤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오늘도 거래처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란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있다. 기러기 아빠이기 때문이다. 심란한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다. 걸으면서 문득 옆을 보니 노인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무래도 점쟁이 같았다. 남자는 호기심에 점을 보기로 했었다. 저 말고 형 운세를 봐주실래요? 점쟁이는 형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봤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의 나이 이를 대답했다. 사실 남자에게 형이 없다. 심란한 마음에 점쟁이에게 대신 화풀이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아 그냥 심란하니까 점쟁이한테 야 그런 건 없어 이 사기꾼아 라고 하려고 했나보다. 땡땡땡씨? 점쟁이는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좋지 않았다. 책상에 쌓아둔 책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점쟁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실례지만 땡땡씨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그러자 점쟁이는 형에게 몸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점쟁이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껴 물어보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형은 운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죽는 거야? 아 스트레스로 심란했다라고 하는구나. 심란한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다고. 가족들도 없고 그러니까. 용하네 어디세요? 나도 봐줘. 3년 뒤 김재현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상하다. 3년 뒤 김재현이요? 혹시 그 사람 군대 안 갔어요? 군대에 있는데요? 에이 그럼 진짜 소름 돋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해하면 소름 돋는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게 좀 8년 전 글이라서 좀 뻔한 것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이런 거는 몇몇 개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김재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